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옛날에 대대로 찌들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이다라고 하면 몸소리 질 정도였던 아픔을 삼키면서 노력을 하던 청년이 어떻게든 가난을 극복하려 애를 썼는데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견디다 못한 청년은 자신이 그동안 정성스럽게 모았던 몇 푼의 돈을 들고 강가로 갔지요. 그리고는 이따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소용없는 일이야. 차라리 알가지가 되든 말든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돈을 막 집어 던지려는 순간에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스님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이복의 젊은 시주, 왜 그것을 강에 던지려고 하는가? 청년이 자신의 어려운 삶에 대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스님은 아직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그 아까운 재산을 버리려 하는가?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긴 하지만 젊은 시주의 노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걸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네는 아직 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그러자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불만을 섞어서 말을 이었어요. 아무리 죽도록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을 건네었죠. 젊은이, 그렇다면 그 돈을 버리기 전에 먼저 자네의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어떻겠나? 예.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면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쌀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쌀 밑자를 보면 위로 팔자 아래로 팔자에서 88번의 허리를 구부려서 잡초를 뽑고 약을 치고 다듬어 주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말이죠. 절망이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절망과 괴로움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진통이 되고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는 활력이 되어서 자기 이상을 실현해 나갈 힘이 되고 또한 무엇인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배고픔이나 어떤 병마, 환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결과만을 너무 앞당겨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천박함에서 벗어나서 꾸준히 자신에게 어떤 주어진 일에 열중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는 일에 발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또한 그 발전을 위한 어떤 자신감과 하면 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몸을 바쳐서 삶을 개척할 때에 사실 우리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은 없죠. 저는 간혹 강의를 하면서 세상에 안 되는 일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 스님 머리에 핀을 꼽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얼마든지 또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올바른 삶, 최선을 다한 삶을 개척할 때에 보람된 자신의 생활과 함께 스스로 행복을 힘차게 갖고 나가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어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89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전 법륜의 사성제 8정도와 12연기법, 또한 계율, 선정, 지혜, 어떤 사막 수행, 그리고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신구의 삼업과 불교의 상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불교 기초교는 6단계에 해당되는 과정인데, 제1장에 자랑스러운 불자 가운데 제일 불자의 삶, 그 가운데 첫째 불자의 생활 태도와 불자의 긍지와 자부심, 또 불자의 마음가짐, 또한 불자의 실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인이 불교인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불자로서의 마음 자세와 행동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참 적지 않은데, 우리는 그냥 밤낮으로 기도만 한다거나 불공과 염불과 또는 참선을 하는 것만으로 해서 불교인의 할 일을 다했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바른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에요. 혹여 8만 대장경을 다 외우고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얻지 못한다거나 실천행을 하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떳떳하게 올바른 불자라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지요. 그럼 제1장 우리 자랑스러운 불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 불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자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불자를 쓰지요. 부처불자를 보면 사람인 변에 안일비를 씁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사람인데 마음 씀이나 생각 자체가 사람을 초월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표현할 때는 깨달은 자다라고 해서 각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그러한 어떤 각자, 깨달은 자, 즉 부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불자의 자자는 아들 자자를 쓴단 말이죠. 글자대로라고 보면 부처님의 자식이다라는 뜻인데, 바로 부처님의 자식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과 피와 살이 하나도 섞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자식이 되느냐. 바로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또는 자신의 불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또한 깨달아서 부처님이 될 사람, 이러한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를 불교인 또는 불교신도 또는 불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참고로 보면 우리가 일체중생 시루불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체중생 시루불성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일 예를 들어서 불성이다라고 하면 그걸 달리 진성이다 또는 법성이다 또는 참된 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갓난아기들의 어떤 마음을 보면 너무나 청렴결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그 마음 자체를 우리는 불성이다 혹은 자성이다, 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깨끗한 마음이 어른이 되면서 오타각세에 찌들어가지고 탁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참된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때에 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불성이 있다라고 하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 전부 불성이 있고 우리 각자 자신이 다 부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한편으로 보면 처음에 거울을 사다 놨어요. 너무 맑고 깨끗한 말이죠. 그래서 얼굴을 비치면 너무 환하게 보이는데, 이런 것을 방치를 해두어서 먼지나 때가 끼고 거미줄이 끼고 이렇게 되면 점점점 보이는 것이 약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먼지와 때와 거미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오탁 악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성은 어디 멀리 이국에 있고 다른 곳에 있고 또 어떤 산사나 법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마음에 낀 때를 말끔히 닦아버리면 우리는 불성을 찾을 수 있다.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불성을 어떻게 찾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존중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존중을 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존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소극적인 것을 줄이고 적극적인 면을 신장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좋은 것을 발전시킬 계획과 행동으로서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듯이 우리는 하룻밤에 어떤 기적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뭐 어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가수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봤더니 하루에 아침에 뭐 유명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타타타 부르신 김국환 씨인가요? 근데 그분은 어떤 겸손의 뜻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유명해져 있더라.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얼핏 봤는데 그건 결코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노력과 피땀 흘린 어떤 정진의 어떤 대가가 그제서야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어때요? 뿌리자마자 바로 새싹이 나오는 건 아니지요. 어느 정도 잉태하고 움트는 그런 시간이 지났을 때 새싹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럼 새싹이 나왔다 해서 당장 심어 새싹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한 과정이 있듯이. 또한 대학 입시 보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뭐 하루 수능 잘 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이미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그 고등학교도 3년이라는 과정을 맞춰서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점 한 점이 이어져서 선을 이루듯이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불자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불자들은 불법승 삼보라 그러죠. 불보, 법보, 승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그 뜻을 따르는 화합단체라고 그러죠. 샹카. 이 삼보에 대한 예경심과 더불어서 삼보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에요. 가정이나 사회 모든 것에 대한 공경심 또한 부모, 친척, 어른들의 섬김을 배양하고자 한다면 바로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상대를 사랑을 해주고 내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상대를 존경해 주는 것과 같이 삼보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혹여 저는 간혹 그런 거 봅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에게 야 너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는데 사실 결코 이뻐 보이지는 않더란 말이죠. 내가 내 아내에게 경어를 쓰고 존댓말을 쓰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내 아내를 존중하는 어떤 밑바탕이 되는 것인데 과연 내 아내를 내가 야 자 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 보살님들도 보면 부부간에 오래 살다 보면 허물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거사님들 신랑이 얘기하는데 그래 알았어 알았어 뭐 네 해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별로 이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자식들이 볼 때 해도 사실은 어떤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배경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불자들은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서들을 읽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어떤 규칙적인 생활 배양 심지어 음식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을 해서 법회에 참석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회하고 법회하고는 좀 다르지요. 부처님의 법문을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우리는 법회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법문을, 부처님의 법문을 전하는 모임을 우리는 법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 가시면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또한 스님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참석하셔서 가서 절만 하고 축의금만, 아 이렇게 뭐 시주금만 내고 이래서 복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법을 잘 배워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과 바탕을 만들어야 하지요. 근데 사실 절에서는 법문을 해주어야 돼요. 또 우리 불자님들도 법문을 해주는 절에 가셔야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법문을 주는 그런 도량이다라고 하면 규칙적인 어떤 정기적인 법회 참여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삶의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보다 나은 어떤 삶의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로 정기적인 수입액 중 일정액을 사찰이나 자선기관에 보시하는 생활을 체질화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옛날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공이다라고 했어요. 처처불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처처가 전부 부처님상 아닌 것이 없고 하는 일일 모든 것들이 전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정기적인 수입액 중 일정액을 사찰이나 자선기관, 사실은 적어도 자기 수입에 다만 10%가 됐든 20%가 됐든 떼어서 꼭 절에다 갖다가 시주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들 보시면 세상엔 공사상 아니에요. 한쪽에서 여유가 있으면 한쪽에서는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고 한쪽에서 부족하면 또 한쪽에서는 넉넉하고 또 한쪽에서 돈을 벌면 어때요? 한쪽에서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쪽에서 무너졌다라고 하면 뭐예요? 상대적으로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보시하는 삶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습관을 들였을 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치와 같이 어느 누구도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불 10년이요. 화문은 11홍인데 권세 10년 가기 어렵고 꽃이 열흘 동안 피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도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요. 아무리 지금 넉넉한 삶을 산다라고 해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실을 어렵게 산다라고 해도 또한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비관할 것도 없어요. 좀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돌보는 마음의 자세를 키워서 내가 또 힘이 들다라고 할 때는 뭔가 도움을 꼭 받기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마련하는 그런 삶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배워 익히고 깨달아 알게 되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웃에게도 베푸는 생활을 습관해야 된다. 우리 불교의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각 각타 각만이에요. 자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깨달음이고 각타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남한테 주는 것이고 각만이다라고 했을 땐 그 깨달음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어떤 충족하는 그것을 우리가 각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각만은 바로 자리 이탈로 이루어져야 되죠. 내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너한테 먼저 이름을 줘야 돼요. 너한테 이름을 먼저 주는 것이 그게 또한 나한테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익혀서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회향을 해줘야 되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슬이 두 마리라도 꿰어야 법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는 불교의 목적은 전법에 있습니다. 전법. 포교 전법에 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안다라고 해서 혼자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또 할 수 있도록 남에게 배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불문에도 보면 나와 있지요. 계양, 해양, 정양, 해양, 해탈량, 해탈지견양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바로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열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고 해탈지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은 열반에 대한 그런 방법이나 방편을 남한테 전하는 것을 우리는 해탈지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만인들한테 나누어 줄 줄 알고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포교 전법이라는 것이죠. 다음 큰 두 번째, 불자의 긍지와 자부심이다.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가 보살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보살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인도의 말 보디사트바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바로 보리살타를 줄인 말이에요. 보디는 깨달음이죠. 사트바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보리가 깨달음이고 살타는 중생인데 그 가운데 앞글자만 따서 우리는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바로 우리 불자님들은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는데 바로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는 언제 처음 생겼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도설천 내원궁에 계셨었는데 그때에 계셨던 전신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보살이라고 처음에 썼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도설천 내원궁에 계실 때 바로 호명보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살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유래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불자님들 다 보살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그걸 자각을 해서 보살행을 닦아야 할 것이에요. 일체가 유심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뀐단 말이죠. 내가 보살이다라고 생각하면 보살의 행을 해요.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장 하나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바뀌어요. 스포츠 복장을 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 몸이 경쾌해지고 마음이 경쾌해지고. 그런데 작업복이나 어떤 젊은 예비군들 보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평소에는 말을 곱게 하다가도 그냥 막 상스럽게 하고 아무 데서나 막 벌렁벌렁 눕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또 똑같은 사람인데 양복을 탁 입으면은 아 김이 선생 아주 잠잠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옷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바뀌는 그런 이치와 같이 내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부처의 마음을 먹으면 내가 부처같이 되고 중생의 마음을 먹으면 중생같이 되고 선생님이다라는 어떤 직함을 주면 선생님의 품격이 갖추어지고 학생의 자리에 앉으면 선생님이었던 분들도 학생의 품격이 갖추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살이다라고 하는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살의 마음과 보살의 실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들 보면 아 스님 저는 운이 언제나 와요. 언제나 기회가 오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일생의 기회는 세 번은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운이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질 않아요. 자기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처처가 때때가 전부 다 기회예요. 자는 것도 기회예요. 자는 것도. 응? 밥 먹는 것도 기회고요. 그러니까 운이라 하는 것도 바로 운전 운자를 쓰잖아요. 자기가 조정하기에 딸려 있는 것이에요. 운이나 기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항상 있어요. 자기가 손만 벌리고 마음만 먹으면 끌어다 쓸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대개 운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잡으려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운을 잡으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지 뭐 않다라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되는 일이 없다, 안 된다, 왜 이렇게 나는 어렵게 사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 보면 끝도 안도 없어요. 어때요? 스스로 올라가서 감을 따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야지요. 그다음에 이제 불자의 마음가짐인데 불자의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불자님들 강물에 파도가 일면 그 강물이 흐려지게 돼요. 또 강물이 잔잔해지면 그 강물이 맑아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고삐가 풀린 어떤 망아지와 같아서 잠시 한눈을 팔면 이놈의 마음이 곡식밭에도 막 들어가고 또 남 키껏 일구어놓은 곡식을 타먹을 수도 있고 남의 담을 부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항상 단속을 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의 눈과 또 마음의 귀로 항상 만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석일봉의 불교세계 또 관음산 자비정사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남겨주시면 본승의 지필한 책이 한 30여 권이 좀 넘는데요. 그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재이신 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